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1, 2, 3, 4, 5를 준비하고 있는데 맛보기 강의로 렌츠의 법칙을 먼저 올리려고 합니다. 제 친척 동생이 이제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는데 중학교 과학에도 언급이 되고 또 전기 자격증에도 무조건 출제되는 렌츠의 법칙을 이번 강의로 완벽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자랑해서 죄송한데요. 너무 퀄리티가 높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퀄리티를 높이면 시간이 걸리고 업로드 빈도가 길어져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채널 1은 이지 일렉트릭답게 쉽게 가려합니다. 이 강의를 만들면서 많은 책들과 동영상 정말 많이 봤는데요. 많은 자료를 참고한 만큼 유튜브에서 제일 쉽게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 한번 읽어볼게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거 읽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만 들으셔도 됩니다. 완벽해. 이거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렌츠의 법칙 전기 전공하는 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한번 조금은 설명하고 갈게요. 자속은 이런 모양으로 쓰고 파이 자기력선 수 자기력선의 개수. 전자기 유도에 의해 만들어진 전류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자기력선 수를 방해하는 방향.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운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만 알고 갈게요. 방해하는 방향, 지키려는 성질, 현 상태를 지키려는 성질. 렌츠의 법칙은 현 상태를 지키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개념만 갖고 동영상으로 들어갑시다. 동영상에 설명들이 많이 써져 있으니까 일시정지하면서 보세요. 처음 보면은 자석이 가만히 있으면은 전구는 불이 안 들어와요. 하지만 자석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순간 불이 들어옵니다. 아까 전 렌츠의 법칙에서 자석이 변화할 때 전류가 발생한다고 했죠? 지금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코일 안에는 자속이 없었어요. 갑자기 코일 안에 자속이 들어오면서 자속이 변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가 불이 들어온 거죠. 이제 자석이 멈췄기 때문에 전구는 꺼져요.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렌츠의 법칙은 자속이 변화할 때만 전류가 발생한다. 자석이 멈췄으니까 변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렌츠의 법칙은 변화를 싫어하고 지키려는 법칙이에요. 변화를 싫어해요. 자기력선이 코일 쪽으로 들어오면은 자기력선이 하나 더 생겨요. 유도된 자기력선이라고. 자기력선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더 이상 들어오지 마 하면서 생기는 게 유도된 자기력선이에요. 오지 마. N극이 유도됐고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자석을 밀어내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거니까 밀어내는 거죠. 원래는 전구가 꺼져 있어야 정상이지만 설명하기식 전구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자석에 자기력선이 들어오니까 코일 안엔 자기력선이 생겼죠. 자기력선이 생겨서 그 자기력선은 전류를 만들어요. 이게 오른손 법칙이라는 건데요. 자기력선이 N극 쪽으로 나오고 있죠. 자기력선이 N극 쪽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오른손은 자기력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으면은 그게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전류가 돌고 있는 거예요. 자기력선이 생겼으니까 전류가 생겼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렌츠의 법칙은 자속이 변화할 때 생깁니다. 자속이 뒤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력선, 자속이 감소하고 있어요. 코일에 감소하고 있으니까 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멈추면 전구가 꺼지고. 가지마! 자석이 도망가려 하니까 가지 말라고 땡기는 거예요. S극이 유도됐죠. N극과 S극은 땡겨요. 여기서 전구는 원래 꺼져 있어야 정상이지만 설명을 쉽게. 자기력선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지를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그러면은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를 가리키죠. 전류가 그래서 뒤로 돌고 있는 거예요. 아까랑 달리. 자석은 안 움직이니까 전구는 꺼졌죠.
이제 강의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읽어볼게요. 전자기 유도에 의해 만들어지는 전류. 자석이 오면은 또 자기장이 또 유도가 됐죠. 유도된 거는 자석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N극이 다가오면은 N극으로 밀고, N극이 만들어져서 밀고, N극이 멀어지면은 S극으로 유도해가지고 땡기고, 이게 지키려는 성질이다. 다가오면 밀고, 떠나려 하면 잡고, 아주 까다로운 녀석이죠. 렌츠의 법칙 여기까지입니다. 패러데이 법칙도 꼭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